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 코치님들 지금 오늘 제가 어디 나와 있느냐, 성지 방문이고요. 제주도 제가 브리 캠퍼스를 소개해 드렸었죠. 오늘은요 서울입니다. 짜잔. 레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브리 캠퍼스가 서울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요.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동선들을 레고로 또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해주셨어요. 2017년에 제주도에 이 본교를 설립을 했는데 거의 2년 만에 서울 캠퍼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한 분이 좀 누워 계시네요. 만나서 인터뷰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좀 많이 지치셨나봐요. 괜찮으세요? 꿈으로 빠져드는 상태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브리 캠퍼스 안에도 다양한 레고 미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꿈의 세계로 여러분들 함께 입장하시죠. 브리기 하는 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훑어서 막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둘러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리케즈를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왕관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실제로 저도 브리케즈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브리케즈 시리즈별로 또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병속의 배인데, 병속의 배라는 레고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병 안에다가 배를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지 이거? 랜드로버 디펜더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테크닉 제품 큰 거 하나. 이거 마련 되나? 드라마 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옥상 위에서 커피 한 잔, 때로는 뭐 담배 한 모금 하면서 인생사를 논하잖아요. 캐릭터들도 커스텀 피규어로 잘 해줬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악몽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최후의 반찬, 제 기억으로는 옥스포드로 이게 있어요. 이건 이제 레고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그 열두 제자. 이런 조명들도 2 곱하기 2 스터들 이렇게 거꾸로 너무 예쁘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헐크버스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헐크버스터에 조명까지 있는데 눈이랑 가슴, 팔 이런 데는 당연한 거고 무릎 부분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뭐예요. 여기는 뭔가 좀 예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 스컬프처로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비너스 아닌가요? 밀로의 비너스 회색 브릭으로 이렇게 석고상처럼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오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공간이 너무 이렇게 지금 요런 데다가 내 거 레고 막 같이 전시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조명 아래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1 곱하기 1짜리 플레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실제 크기래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그림과 크기가 동일하다고. 맞아요. 직접 느껴보라는데요. 이거 만져도 되는 거네요. 보통은 어디 가면은 못 만지게 하고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있는데 얘는 만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브리캠퍼스의 가장 또 큰 장점이 이렇게 말풍선이 들어가 있어요. 가오나시들이 살고 있습니다. 뒷면도 꼭 보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인내심을 갖고 보면은 디제잉하는 가오나시들, 피아노 치는 가오나시들, 미니언즈도 생뚱맞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거 저는 요거를 마인뮤지엄에서 한번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아시죠? 후쿠선장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눈을 못 뗐어요. 표현들 보세요. 손가락 표현들, 수영 표현들, 눈썹 표현들 뭐 다 기가 막히고요. 그중에 가장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팅커벨이 안에 하나 있어요. 팅커벨 등 날개 있잖아요. 그거 앤트맨 개미 그 날개를 팅커벨에다가 이렇게 전복시켜서,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것도 레고 부품인 거예요. 배너도 있네요. 명작이지요. 크리스마스 나도 명절만 되면 꼭 했어요. 흑마와 백마가 달리고 있습니다. 삼국지네요. 맨 위에 유비 제갈량이 보이고요. 이쪽에 관우와 장비가 딱, 그리고 아래쪽에 조자룡이죠. 조자룡이 애기 안고 그 구하는 거, 그 장면도 지금 표현을 해놓고 황충,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황충, 그리고 마초까지. 관우가 타고 있는 저 말이 저게 적토마고 저기 지금 든 저 도가 청룡 언얼도. 삼국지 내가 한 열 번 봤거든요. 호가 뭐지? 호도 다 알았는데. 익덕 장비, 유비 현덕, 관우 운장. 뿜뿜하네요. 제가 뿜어내네요. 와우! 헝가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요거 이렇게 열린 모습은 자세하게 못 봤었거든요. 1층과 2층, 복도와 응접실들까지, 주방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해줬고, 그랜드 피아노 표현한 거 보소, 진짜. 진짜 디테일한 게 보시면, 여기 지금 무대잖아요. 무대를 이제 반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빨간색 이렇게 커튼 뒤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방송쟁이들만 아는 조명들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은 안쪽에서 바깥쪽 문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와, 오른쪽 왼쪽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대박입니다. 와, 대박 대박. 신비의 요새인데 버튼 누르라고 하거든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신비의 요새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오! 하나 더 있습니다. 저쪽 뒤쪽에. 라이트를 한 번씩 비춰주고 바닥까지 비춰주면서 그냥 단순히 전시를 해놓은 게 아니라 라이트가 들어오기까지 평화의 소녀상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토마타들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 움직이는 작품들인데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전시반에 놓고 이 움직이는 장면은 여기 위에 화면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아, 저게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요거는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거는 폭포가 내려오나 봐요. 수묵 채색화? 한국화 느낌. 영상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이 나네요. 와, 나 지금 와 몇 번 했어요. 와, 진짜. 제가 또 좋아하는 그 그리드님이라고 변신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드시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좌총룡 우베코 남주작 북현무 요거를 이제 진짜 동서남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총룡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와, 여의주도 두 개나 들고 있는 느낌이고 심장 약한 사람은 절대 누르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 심장 좀 약한데 어떻게 누를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자! 누릅니다! 아! 다른 미지의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와, 플라이 하이라는 작품인데요. 작가님의 사인과 핸드프린팅까지 되어 있고요. 이 얼굴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장인들 왜 도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듯이 계속 깨가지고 무려 14번을 얼굴을 막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날아오르는 부엉이. 진짜 이거는 예술 작품이네요. 와, 지금 뭐 끝도 없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엑스칼리버? 나무는 레고가 아니겠죠. 나무는 레고가 아닌데 저기 지금 돌덩이랑 엑스칼리버는 실제 레고 브릭이고요. 라이트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실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와, 여기 보시면 아더왕 역을 했던 시아 준수가 검을 뽑아본 것도 사진이 찍혀 있네요. 여기는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어벤져스 어셈블. 와, 와, 아. 엔드게임 마지막 전투신을 서울숲에서 싸우는 걸로 표현을 해줬어요. 오, 엔드게임이랑 약간 다 좀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아요. 여기 엔드게임 제대로 표현을 한 게 완다가 본인의 초능력으로 타노스를 거의 해치우기 일보 직전까지. 건틀렛 들고 도망가는 아이언 스파이더는 없나?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로 팔콘과 발키리와 와스프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칸다 군대랑 와칸다 포에버.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I love you 3000. 요 나노 건틀렛을 또 이렇게 레고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자 애기들 진짜 너무 좋아하겠네요. 디즈니 공주들 테마파크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성 곳곳에 위치한 디즈니 공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지금 알라딘이 마법 양탄자 타고 있거든요. 그럼 저기 앞에 보이는 공주가 자스민 공주겠죠. 안나랑 울라프가 타고 있고 제 관심사는 아니지만 공주님들은 좋아할 것 같은 디즈니 프린세스 테마파크였고요. 코코네요, 코코. 실제로 코코도 레고 제품으로 나왔어요? 이거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커스텀이네. 근데 진짜 똑같다. 요 장면 기억나고요. 여기서 기타를 훔치잖아요. 아, 곰돌이 푸네요. 커스텀하고 붙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레고의 기본이자 이게 레고의 가장 큰 묘미거든요. 그냥 쌓아 올리는 거. 기본 브릭만으로 곰돌이 푸를 표현을 해준 거 굉장히 큰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제가 딱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그 3A 옵티머스 프라임 그 녀석보다도 엄청나게 큰 그런 녀석입니다. 변신은 안 되겠죠? 설마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에? 진짜 대박입니다. 데스스타 표면에서 전투하는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트렌치런인데요. 엑스윙 파이터를 타고 가고 있고 와이윙 파이터는 이미 지금 파손이 되어 있고 타이 파이터가 쫓고 있어요. 타이 파이터 어드밴스드 버전까지 딱 이런 표면들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고 드는 생각은 와, 회색 브릭 엄청 들어갔겠구나. 끝이 아니고 여기에 뒷면을 보시면요. 영화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고 와, 이렇게 뭐 회의하는 모습도 있고 다스베이더 가지고 리프레시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잠시만요. 여기 지금 관제탑 조정실도 보이고요. 조정하는 사람 중에 좀 미키마우스가 하나 보이긴 하네요. 뭐 이런 재미도 있고 폐기물 안에서 루크와 레아 공주가 같이 이렇게 만났던 에피소드 4의 명장면이죠. 그것들도 있고 스톰트루퍼들이 다스베이더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느낌도 표현해져 있고 기계실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요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와...
여기는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 디오라마입니다. 지금 바닷가에 온 것 같죠? 키룩키룩. 화물선 레이더 뭐 작동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화물선 레이더가 작동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오면 실제로 만져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만져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컨테이너 크레인 요거를 상하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전시되어 있는 제품을 직접 움직여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다라는 진짜 이거는 신의 한 수네요. 화물선 경납고 개폐 다 해보고 가자. 와 해가지고 어떻게 오 화물선 해치 오픈. 여러분 여기가 사실 대박존입니다. 여기가 이제 영국 요 타워브릿지 보이시죠? 여기 빅벤 보이고요. 여기가 그 킹스크로스 역입니다. 급행열차를 한번 움직여볼게요. 이거 누르면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빵빵! 오, 뒤에 디멘터가 쫓아가고 있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9와 4분의 3 승강장을 벽면을 밀고 들어가면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 열차를 타고 들어가면요. 호그와트 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아! 우와! 바로 여기입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고 호그와트 성으로 입장을 합니다. 오! 와 대박 사건. 약간 닭살 돋았어요. 와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기차가 들어가는 걸 그 호그와트 기차 앞에다가 캠을 달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탈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좀 환상적이네요. 실제로 레고에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을. 저 이거 조립한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잖아요. 서너 개 정도를 합쳐서 완벽한 호그와트 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해그리드가 이렇게 선두에 서서 아기들을 데리고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헝가리안 혼테일 있잖아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입니다. 와 불도 쏘면서 움직여줍니다. 날개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아 퀄리치 시합장도 보이고요. 저쪽 보시면은 마지막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볼드모트와 해리포터가 싸우는 장면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나무에 지금 걸려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리포터를 다 관람하신 상태에서 보신 분들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나 지금 하나 또 발견했잖아. 이거 보세요. 맨드레이크 식물 뽑으면은 캬 소리 지르는 거 그거. 그 식물 키우는 데인가 봐요. 교수님은 이제 막이 끼고 와 진짜 대박이에요. 기숙사 올라갈 때 구림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실제 움직이진 않습니다. 표현을 굉장히 예쁘게 잘해줬고 마법 지팡이도 레고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투명 브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 조명이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수족관 안에 이렇게 조금 더 축소시킨 요분이 있고 지금 물고기 브릭을 실제 물고기로 또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와 이거 청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걸? 너무 예쁘다 근데. 뭔가 약간 몽환적이에요 여기는. 물속에 떠있는 느낌이야. 여기 그 그림자 한번 보세요. 그림자. 그림자가 지금 물고기 이 브릭들이거든요. 사람이고 조명 때문에 실제로 물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각 섹션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여러분. 아... 여기가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브릭 캠퍼스의 관문입니다. 세븐틴의 공연 실황을 나타내는 그런 곳인데요. 그냥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엄청 커요. 브릭수 막 5만 개 들었어요. 그랬잖아요. 이거 25만 개. 25만 개의 브릭이 들었고요. 피규어만 만 개가 들어갔어요. 상상만 하던 게 현실이 됐습니다. 만 명의 피규어들. 세븐틴의 팬클럽 이름이 캐럿인데요. 피규어로 다 표현을 해줬고 플래시 터지는 장면들도 조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노래 뭐 부르지 지금? 뭐 아주 나이스 부르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제가 한번 뒤에 가서 볼까요? 지금 이만해요. 우와 엄청난 크기입니다. 앞쪽뿐만 아니라 뒤에도 아직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고 있는 관중들까지도 디오라마로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제주도 브릭 캠퍼스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탈리아와 16강전 할 때 그 월드컵 경기장 제가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4배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뭐 조금 자랑하자면 내 동생들 얼마 전에도 제가 세븐틴 오드 투 유 콘서트 초대받아서 또 갔다 왔거든요. 너무나 착하고 실력 있는 최고의 케이팝 스타죠. 아 내 동 동생들 한 3시간 반을 공연을 했는데 지치지 않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좀
찡했어요. 이 친구들 제가 이제 연습생 때부터 봤었거든요. 너무나 멋진 이 세븐틴이 브리캠퍼스 서울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케이팝 스타 반열에 전시가 같이 돼 있으니까 세븐틴도 영광이고 브리캠퍼스 서울에서도 영광이고 나도 기분 좋고 대형 롤러코스터가 있는 이곳은 브릭캠퍼스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신기한 게 양면 모자이크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이언맨, 해리포터, 배트맨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그대로 가세요. 쭉 반대쪽에서 봅니다. 반대쪽으로 쭉 가면 조커와 볼드모트와 타노스가 보입니다. 히어로존, 빌런존이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서 찍으시면 빌런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히어로존. 엄청난 브릭들. 제주도 브릭 캠퍼스랑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가지고 놀고 창작품을 만들어서 여기 출품을 하면 가장 우수한 창작품들은 한 달 정도 전시를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장래 치과 선생님이 되려고 충치 뿌리까지 신경들 이런 거까지 신비 아파트의 금비라네요. 이런 것들. 포켓몬스터 볼도 표현해놨고 플라이어 버터플라이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비나 벌 같은 거를 창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면 상훈이의 즉석 창작 실력은 얼마나 될까요? 아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잘 만드네 애들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정체불명의 개성명체입니다. 제 거를 이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제 거 나왔죠 여기 지금 스캔 중이에요. 날아갑니다. 나름 나비예요. 슉 날아가면 어디로 가요? 여기 내 거. 여기 내 거. 요! 또 왔어. 요런 재미까지 들 수 있나. 아 진짜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뭐 만든지 아세요? 뭐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이거? 아이 무슨 말이야. 갤러그 안 해보셨어요 갤러그? 아시죠? 이렇게 거미줄 쏘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띠용 오케이! 아이 참. 와 모자이크 브릭으로 토니 스타크 보셨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본인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들 수 있는 액자 빼고 6만원. 오 이거 뭐야? 나만의 키링을 만들 수 있네요.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새길 수 있... 이상훈 TV 새겨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선물 하나 드릴까요? 2x4가 8,000원이니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면은 구독자분들에게 이상훈 TV 키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리캠퍼스의 백미 미피빵입니다. 이렇게 진짜 미니피규어 모양의 빵이에요. 좀 잔인하긴 하네요. 다리부터 먹을까요? 머리부터 먹을까요? 팔부터 먹을까요? 머리부터. 요건 초코맛이네요. 팔도 떼볼까? 얘는 다리부터 한번 뜯어먹을까요? 요거는 약간 블루베리 크림치즈인 것 같아요. 맛있다. 여러분들 일상 속의 이런 작은 여유,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서울 안에 있는 놀이공간에 찾아오셔서 여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